오늘 혼해도시 다섯 번째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에 거셨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게다 송구소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혼해도시, 특히 내 내면에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혼해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세 가지 의미 이제 기억나시겠죠? 제일 처음에 지리학적인 의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예루살렘, 세 번째로는 영적 의미죠. 영적 의미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부되어진 교회, 두 번째로는 나의 혼, 영이 아니고 혼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혼에 임하는 도시가 이런 개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원래 창조 때는 그렇게 지어져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었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다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진행된 성장의 여정, 그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도시, 내면의 혼의 도시 이것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선포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임하는 예수님의 도시, 혼의 도시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가지인데 한번 합시다. 제목부터, 제목은 두 번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 세워진 벽은 무너지고 제비장은 꺾이고 논문은 부서질 것입니다. 제단은 헐리고 조각한 우상들은 깨어져 신상과 목상들은 찍혀 파괴될 것입니다. 원수의 이름은 그 이름으로 세워놓았던 모든 곳에서 파괴되고 원수를 경배했던 곳들은 제거될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며 굽은 것은 펴지고 거친 길은 평탄해질 것입니다. 아멘. 내 세 사람의 혼의 도시에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세 사람의 혼의 도시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세 사람의 혼의 도시에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아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질 것입니다. 황폐하고 적막한 곳이 새롭게 건축되고 사막의 꽃이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혼의 도시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내 내면의 도시 예루살렘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내면의 도시는 흰 것. 내 내면의 도시는 흰과 아름다운 옷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도시이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는 다시는 나의 도시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곳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삼위이신 주님을 위한 집이 되며 거룩한 분이 거하시는 곳이 되며 나의 마음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계속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시고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도록 입술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치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제가 또 이런 꼴을 못 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았던 사도행전 7장 51절이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초대교회는 할례당과 무할례당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그 할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구약성경 읽다 보면 그런 거 있죠. 할례 받지 못한 부정한 족속들이 어디 할례 백성을 향하여 공격해오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구별되어진 백성의 몸의 흔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가 계속 있었고, 그때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게 풀어지고 나서 와, 정말 구약에 있는 것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어렸을 때 할례는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할례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할례는 무엇이에요? 마음의 할례. 근데 우리가 보니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네.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쓸데없는 것들을 다 잘라내야 되는 거죠. 또 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베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 신약에만 있냐?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 16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게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에 있는 것들은 다 잘라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옛사람의 쓸데없는 고집은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이시나요? 정말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 이제 성격을, 성질을 부를 때 앞으로는 와, 성낸다고 조심하지 이러지 말고, 성질을 낼 때 잘라야 돼 이러면 아멘 그러셔야 돼요. 그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막 성질을 할 때 잘라야 돼 그러면, 아, 이게 마음의 할례구나, 내가 마음의 할례를 안 잘라서 그렇구나. 네.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언약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무기와 나의 무기가 교환됐다, 이때 자꾸 하나님의 무기를 나에 오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의 무기도 내려놔야 돼요. 나의 무기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 중에 하나는 화내서 뭔가 일 처리하려고 하는 거 있죠. 어렸을 때부터 이게 화만 내면 집안이 해결이 되는 집안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 사람은 계속 화를 내요. 화냄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화내고 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옛사람의 혼의 도시에 있는 그 마음을 할례해야 돼요. 잘라야 되는 거죠. 네. 불평과 불만으로, 혹은 보통 일반적으로 장남은 자기가 너무 과도하게 책임을 지지만 차남이나 막내는 사골침으로 저기 관심을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인간의 생각은 할례를 받아야 돼. 인정 욕구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의 이 밑바탕에 정말 육신으로 말미암은 거짓되어진 욕구들이 참 많은데요. 내가 인정받겠다, 인정받아야 나는 된다라는, 이것도 사실은 우리는 굳은 신념처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용납된 거죠. 용납된 것을 내가 선포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자꾸 인정받으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할 때 인정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세상의 방법이고 나의 무기였던 거죠.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자, 이사야 50장에도 또 나옵니다. 4절, 5절. 지난주 봤던 말씀이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깨닫게 하셨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깨우치시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이게 이제 큰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도 악의 나라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뭐였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도 원래 얘네들은 모방꾼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베델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임한 말씀을 가지고 권세를 가져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내 안에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거예요. 이거 전쟁 얘기 몇 번 했었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는 부대가 무슨 부대예요? 공수부대나 특공대요. 그 사람들이 가면 전쟁하는 게 아니고요. 가갖고 거기다가 칩 하나씩만 꽂고 오는 거예요. 미사일이 그것의 좌표를 읽을 수 있도록 거기다 딱딱 꽂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후방에서 그 좌표를 향해서 표를 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어디에 적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미리 가서 탐지하고 듣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를 미리 알고 듣고 그리고 싸워. 전 이거 할 때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이게 자꾸 생각이 나요. 예. 그거 미리 알고 했다고요. 그렇죠? 그 전에 군대 장관을 그가 대접하면서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전쟁이 흘러갈지를 미리 듣고 알고 그리고 싸우는 거죠. 우리 모두를 다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문방구에서 와서 직사기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뽑기가 있었어요. 떡볶이. 그래서 이렇게 안에 떡 열면 그 안에 또라는 표가 나오면 또 뽑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 뭐죠? 카라멜 같은 건데. 근데 그게 뒤집어졌는데 이렇게 쏙 들어보면 이렇게 포장을 해도 그 속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딱 집었더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싹. 아유, 또 뽑았어요. 몇 번 했더니 아줌마가 계속 보는 거야. 그랬더니, 임마, 그걸 보고 뽑는 녀석이 어디냐! 이러면서 막 그러는. 네, 보이니까 보고 뽑죠. 보고 뽑으면 항상 뽑아요. 그렇잖아요. 보고, 보이니까요. 뒤집어져 있지만 보이니까 그러면 항상 또 뽑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다고요. 이 세상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냥 다 말씀을 통해 보게 돼 있어요. 그걸 깨달을 줄 아는, 들을 줄 아는 귀. 이게 이제 열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사탄에 민감해. 오, 영적 전쟁인가 봐. 이런데 이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할례 받는 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시작.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네. 할례를 받지 못함이라, 그 귀가. 네. 제가 마지막 때와 이슬람 그 책을 보면서 와, 그냥 저는 그 한순간에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책 읽기 전까지는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다,
아니면 유엔의 누구다, 아니면 EU의 10개 뿌리인데 14개 국가 지금 넘어났지만 결국 그거다. 뭐 별의별 학설들이 다 많이 있었어.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성경의 흐름과 너무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도 똑같고요. 와, 이건 너무 말씀대로 똑같이 가는구나.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지금 ISIS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서 보면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그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그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귀가 열리도록 계속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두 번째인데요. 자,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내 귀를 여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 귀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어떤 면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듣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좋은 얘기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시편 46편 6절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나를 가리켜 한 말이 어디 있다고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미 두루마리 성경이 있어요. 두루마리에 내가 이 땅에 나기도 전에 이미 이름이 있고 이 땅이 나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떻게 행할지가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내 귀가 계속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거죠. 그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럼 뭘 기뻐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걸 기뻐해요. 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혀 살지를 않고 예배만 참석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배 참석하는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고.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설교를 평가하려고 들으시면 아 목사님이 오늘 또 몇 개 들렸네, 맞춤법 몇 개 들렸고 표현이 뭐가 들렸고 이러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맞춤법이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나요? 아, 되게 구차한 변명 같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 가서 영어할 때 두려움만 없애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린 자꾸 영어하면 내가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나, 발음이 정확하나 이거 고민하다가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속된 말로 내가 느끼는 대로 짓걸리는 거야. 그냥 아이고 저 대열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해결해. I want to 멀어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야 물 안 하나 보다 그래갖고 막 지들끼리 해서 딱 갖다 줘. No. 어게인 그러면 또 다시 바꿔오고요. 듣는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요. 그러니까 그냥 담대함을 갖고 팍팍팍 얘기하면 일단은 그 웬만큼 통해요. 그러니까 두려움만 없음. 내가 막 아니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잘하면 됐지. 그래서 그 지들은 영어만 잘하지 한국말 잘해요? 딱 담대함을 갖고 그냥. 그러면 웬만큼 통해요. 우리도 막 이게 모든 게 딱 맞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번제와 소제와 예물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거보다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조금 어설프고 좀 부족하더라도요. 그 말씀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행하는 걸 원하시는 건데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려면 귀가 먼저 열려야 됩니다. 잠언 4장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그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들으라. 그 성경 처음 읽을 때요. 잠언 읽으면서 내 아들아 나올 때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지? 여로보암과 도대체 누구야? 다윗이 솔로몬한테 한 얘기야.
솔로몬이 여로보암, 여로보암한테 한 얘기야. 이 아들 디립다 말도 안 듣네. 이러면서 맨날 내 아들아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도 잔소리 되게 많으신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러신 표정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듣는 귀를 먼저 그 귀가 먼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귀를 여셨습니다. 나는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나를 가르치는 자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아멘. 내 귀를 주님께서 여셨는데 이제 선생,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이, 그 당시에는 그냥 랍비가 있었죠. 몽학 선생은 몽 그래갖고 멍청한 선생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게 하고 기초 과정을 알려주는 선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구구단 외우게 하고 이런 걸 도와주는 선생님. 그 선생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것 같지만 이 기초적인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운동도 그렇고요. 피아노 악기도 그렇고요. 이 할 때 이게 처음에 자세가 정말 평생을 좌우해요. 나중에는 자세 고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키보드도 컴퓨터 칠 때 처음에 그냥 막 치잖아요. 그 손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여기가 나중에 손목 엘보가 걸리는 거죠. 피아노 칠 때처럼 손목이 이 손등보다 위에 있어갖고 이렇게 치면 손목이 안 아파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노트북 같은 거 이렇게 치니까 자세가 안 좋아갖고 나중에 이렇게 치니까 손목이 아픈 거죠. 이게 다 자세예요. 그래서 밑에 뭐 패드도 깔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손목이 꺾이잖아요. 손목을 들고 쳐야 되는 자세. 이런 걸 처음에 알려준다고요. 처음 무섭게 피아노 가르쳐준 사람 매를 들고 피아노를 보는 게 아니라 손목을 보면서 내려갔어. 손목을 자로 똑똑 치면서 손목 내려갔어. 손목 내려 들어야 되는 거야. 맞죠, 혜미자매? 혜미자매? 네, 그렇죠. 자 들고 때리는 선생님 아니시죠? 네, 허리 피고. 피아노 의자는 뒤에 기대는 거 없잖아요. 다 허리 딱 펴고 자세 이렇게 해갖고 팔이 90도 돼갖고 이렇게 좀 치지도 못했는데 이건 어디서 배웠지? 선생님의 말,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을 듣는 거죠. 그가 구구단밖에 안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본 첫 번째 자세예요. 여러분 지금 셀 리더에게 또 혹은 DNA를 통해서 말씀 갖고 기도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하네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냐, 뭐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기초에, 처음 기초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잠언 5장 13절, 시작.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선생님 계속 알려주는데, 여러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에 듣고 청정하여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들을 줄 아는 귀입니다. 들을 줄 아는 귀. 제가 옛날에 제가 이과 머리여서 그런지 수학을 좋아했고 그 다음은 한문을 좋아했어요. 한문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것도 재밌고 이렇게 조합돼서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문은 거의 시험 볼 때 외우고 봤어요. 그래서 그때 제 중학교 2학년 때 한문 선생님 새로 왔는데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애들 점수가요. 막 거의 막 평균이 60점 이하였어요. 이 선생님 난리가 났어요. 못 가르쳤다고. 기말고사 볼 때는 이 선생님이 정말 자세하게 안내해줬어요. 자, 이 일과에 중요한 건 이 문장인데 이 문장을 갖고 만약에 시험을 낸다면 이렇게 낼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런 거 이 정도 꼭 외워야 돼. 자, 두 번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건데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낼 거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시겠죠? 그 만약에라고 얘기한 게 다 시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다 안 외우고 그때만 제대로 들었어도 이게 100점 맞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도 평균이 60점이었어요. 선생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별게 다 생각나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걸 들을 줄 아는 기요. 들을 줄 아는 기. 와, 저희가 저희 교회 처음 할 때 제가 그렸던 그림이 있어요. 톱니바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 때 보통 우리는 톱니바퀴 돌아갈 때 이게 하나가 돌린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시계를 보면 톱니바퀴 여러 개가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도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하나 잡고 하나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때그때마다 물리는 게 달라요. 딱 물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돌아가면서 또 다른 거가 물려요. 우리의 삶도요. 마치 톱니바퀴와 같아요. 참. 그래서 딱 그 순간은 아 이게 나에게 딱 맞는구나 라고 했는데 맞고 나서 보면요. 또 다음으로 돌아가요. 네. 신앙의 여정도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만난 목사님이 어떨 때는 요 요정에 너무 딱 맞았어요. 그때는 그 도움을 너무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볼 때 또 약간 거리가 나기 시작해요. 이거 왜 거리가 나지? 예. 그러다 보니까 꼭 그 다음에 또 딱 물리는 게 있어요. 이러면서 또 물리고 또 풀어지면서 이러면서 점점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예. 저도 그런 입장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선생님을 통해서 한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요 때는 요 선생님이 해주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다음 선생님이 해주고 그 다음에선 그다음 이렇게 쭉쭉 이렇게 진행하면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신앙의 여정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의 말을 기울이는 거예요.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나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내 길을 여셨으니 나는 거역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50장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말씀 있는 그대로 문장을 만들었죠. 결국 말씀의 선포입니다. 나는 거역하지 않습니다. 내 길을 여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듣고 나아갑니다. 뒤로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예요. 교회론으로 설명하면 저는 이해가 딱 되는데 여러분이 잘 도움이 안 될까봐 조심스럽긴 한데 교회론이 자꾸 발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통교회에서 제자훈련교회로라고 했을 때는 전통교회는 뭘 얘기하냐면 그냥 고리타분한 교회 이 개념이 아니고요. 목사님 이 대예배와 목사님의 신방이 중요한 교회 패러다임이 옛날 전통교회였어요. 그것은 구조로 보면 전체적으로 모이는 주일 오전 예배가 왜 대예배예요? 오후 예배는 소예배고요. 금요일 예배는 중예배고요. 네, 오전에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이제 라지 그룹이에요. 큰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큰 모임에서 누가 중요해요?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제자훈련 교회는 제자훈련을 했다라는 것보다 제자훈련을 누가 해요? 원래는 셀 리더들이 하잖아요. 리더들이요. 그러니까 그 리더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셀교회, 제자훈련교회, 모든 교회의 핵심은 리더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그냥 거기에는 목사님이 어떤 신학교를 나오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라지 그룹보다 스몰 그룹이 더 중요한 이 구조의 중요성을 가졌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리더를 만들고 리더들이 어떻게 일하게 하고 리더를 도와주냐 이런 차원의 도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DNA 구조를 갖는 건 사실은 1대1 구조를 갖는 거예요. 구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라지 그룹, 소그룹, 1대1.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슈퍼 라지 그룹이요. 다 라지 그룹, 큰 그룹으로 보고요. 구조는 세 개밖에 없어요. 큰 그룹, 그 다음에 4, 5명이 모이는 소그룹. 아예 1대1로 만난 1대1 그룹.
하나님이요, 그럼 1대1 구조,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가 사실은 뭐가 다른지 여러분이 설명을 못 해내는데, 저희는 핵심을 셀에 놓지 않고 DNA에 놓는 거예요. DNA를 먼저 하고 1대1로 해서 그 위에다가 지금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셀이 그 위에 얹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DNA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리더도 아니에요. 1대1 구조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기초적인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요.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요. 셀 리더는 그걸 잘 가리키면 됐었어요. 그 다음에 라지 그룹에서는 목사님이 잘 강의를 하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1대1 구조를 간다는 얘기는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삶을 제대로 살아내느냐 안 살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해야 돼요. 다른 거 집어넣지 말고요.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말씀과 기도, DNA, 어디를 가나 똑같은 DNA, 신성한 말씀과 양식적 관계와 사도적 사명을 갖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주님이 이걸 깨달았으니까 이걸 알고 팍팍팍 순종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고 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여정을 이렇게 걷고 왔어요. 라지 그룹에서 목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이런 거구나 하니까, 어우, 난 저런 거 못해. 난 말도 못하고, 나는 뭐 이렇게 자신도 없고 이런 거 못해. 그랬는데 갑자기 소그룹으로 가니까, 소그룹에서는 서로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아, 요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화평케 하고 뭐. 근데 하다 보니까 자꾸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고 지쳐요. 왜 지치냐 봤더니, 말씀과 기도의 개인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이렇게 봤다가 이제는 확 뒤집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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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한 거죠. 1대1 삶이 중요하고 그 위에 셀, 그 위에 전체한 라지 그룹이요. 안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두 번째 시작. 송곳으로 내 길을 뚫어 평생토록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만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송곳으로 내 길을 뚫는다는 게 성경에 있죠. 뚫는 길이라는 것인데요. 자,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네, 출애굽기 21장의 종에 관련된 법례, 종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히브리인이 종으로 갈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는 히브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으로 팔아가요. 자기 몸을 팔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6년 동안만 하고 7년째, 안식년이 될 때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돼요. 영원한 종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법을 두셨어요. 신년이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식년이 회복되면. 영원한 종이 없어요. 영원한 재벌이 있을 수 없고요. 다시 원상태로 또 돌아가게 하고 또 돌아가게 하고. 이게 지금 자본주의 현재의 문제는 재산이 상속되는 게 문제잖아요. 한 번 재벌이 되면 영원토록 갈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일을 계속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에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의 간격이 공산주의보다 더 세다 크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네. 그걸 못하게 하나님께서 6년에 안식년이 되면 다시 원위치 가게 하신 거예요. 원위치 시스템으로 이걸 두게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종으로 있다가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너무나도 잘 대해줘요. 그래서 5절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종이 분명히 자기가 자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 이제 6년이 됐고 7년째 됐어요. 그러면 자유인으로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고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나는 오히려 이 주인 밑에서 영원토록 종으로 있겠다. 이게 나 정말 행복하다. 라고 한다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그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 다가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듣고
문설주 저기 있죠? 거기다 대고 이 귀를 여기다 놓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싹 뚫어요. 아플 것 같죠? 그럼 귀걸이 하신 분 다 뚫은 거예요, 이게. 여기를 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멍을 내요. 그는, 그래서 그 표가 있는 사람은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는 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뚫는 귀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인상적으로 봤냐면 어린이 전도협에서 나온 양승호 목사님이 쓰는 어린이 설교가 있었는데 제가 어린이 전도사 할 때 많이 봤던 거예요. 제목이 뚫는 귀였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자원하여 자기의 귀를 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전에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문설주에 뭘 발랐죠? 문설주에 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죠.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내가 자원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그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종이 되기로 자원하셨어요. 왜요? 상전과 그 처자를 사랑함으로. 네, 상전 하나님과 그 교회와 그 백성, 그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그가 종이 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종이 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 귀를 뚫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내려가신 바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잡고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가 종된다 그러면 어우 막 자기의 자유도 없고 이거 어떻게 살아 이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종으로 섬기는 것에 기쁨을 놓게 하셨어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옛날 유머가 생각나지? 옛날 종 된다는 게 딸랑딸랑 이런 거였거든요. 이런 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40대 이상은 웃고 그 이하는 못 웃던 거죠. 딸랑딸랑 이런 거. 그 앞에서 그냥 이렇게 립서비스 하면서 이런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종이 된다 얘기는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주인의 말에만 듣고 주인의 말에만 100% 순종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좋게 좋게 이야기 되면서 주의 종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주의 종.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주님이 말씀한 거를 듣지 않는 이상한 종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 종이 아, 나 싫은데요. 내가 생각해보고 마음에 내키면 할게요. 이런 종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종이 아니라 상전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이 종이 되는 것의 가장 큰 기쁨은 사실은 자녀 교육에 있어요. 자녀를 낳을 때 정말 기쁘죠. 그런데 양육하는 과정을 보면 어때요? 그 부모가 완전히 종이죠.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죠. 자녀만큼 높으신 상전이 없죠. 밥 해달라고 하면 밥 다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줘도 뭐 좋은 소리 별로 못 듣고 잘 때도 아침 뭐 어렸을 때 자면 막 뭐 밤낮이 바뀌면 또 거기 맞춰서 같이 밤낮이 바뀌어야 되고 막 울어대면 또 왜 우는지 가서 다 챙겨줘야 되고 뭐 이런 상전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자녀를 낳으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이 그런데 자녀의 종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종이 돼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우는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나의 인생의 기쁨이고 내 생애의 목적이다. 이러면서 그것을 맞춰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 부모가 사실은 종된 것 같죠. 언제까지 종돼요? 평생이요.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애기 낳았다고 애기 봐달라 그리고 또 무슨 일 있다고 뭐 애기 맡기고 가고 뭐 이러면서 평생 상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나 이제 종된 거 칠래 칠다 포기하고 나 해방이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 또
그 말을 쉽게 못하죠. 네. 그런데 그 종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이것을 예비하시고 기다렸어요. 사실 우리가 정말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이 교회와 이 공동체와 혹은 이 나라와 이 땅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이곳에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귀에 구멍을 뚫고 자원하여서 그렇게 내가 종됨을 표시하며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종이 뭐죠? 섬김이죠. 제가 섬김의 키워드가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죠? 정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는 것은 그 권세 갖고 섬기라고 했다고요. 권세를 마음대로 써먹고 부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로 힘을 가지고 섬기는 데 쓰라고요. 그래서 나라 대통령은 뭘 해야 돼요? 국민을 섬겨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도 국민을 섬기는 거고요.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을 섬기는 거고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구를 섬기는 거고요.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챙기니까 계속 나쁜 정치인, 나쁜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원하신 걸 내가 섬겨요. 손것으로 내 길을 뚫어 평생토록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만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제가 하면서부터 계속 아디프 박사님의 삶이 생각나요. 평생 주님을 섬기겠다. 평생. 이분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게 20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내가 왜 성경에 있는 인물처럼 나는 안 바뀔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보혈기도 만드시고 성경을 다 읽고 요즘은 컴퓨터가 있고 검색 기능이 있어서 너무 좋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세긴만 관련된 123권짜리 성경 세긴 책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전도사 때 설교 준비하려면 거기 가요. 도서관에 가면 120권짜리 세김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재물 그러면 여기서 지읒자 딱 찾아가지고 재물 찾으면 거기서 성경에 재물 관련된 성경이 다다다다다다다 나와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단어별로 해갖고 했더니 성경이 뭐 한 단어별로 다시 취업하니까 120권 나오겠죠. 그걸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아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뜻도 있구나 이거를 용례 이게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에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저는 그걸 찾아내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가 366번 나온대요. 이거 성경을 뒤져갖고 서로 사랑하를 계속 찾아갖고 했더니 쫙 적었더니 300명이 다 세봤더니 366번.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막 믿음이 성경에 몇 번 나오고 이런 거 얘기하면 성경을 다 읽고 저걸 다 찾았구나 대단하다 이런 줄 알았어요. 보니까 세김표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또 정리된 게 있더라고요. 성경에 믿음이란 그러면 믿음이 몇 번 나오니까 또 정리된 게 있더라고요. 아 성경 다 읽고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라는 건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손것으로 내 길을 뚫어서 주님의 종이, 평생토록 주님의 종이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종의 기쁨을 실제로 누려요. 네. 주님만 영원히 섬기게 됩니다. 이게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군대 갔다 오신 분이요 어떠한 전투에 참여했는지가 아, 이게 영광이 되더라. 벌써 이게 딱 달라요. 저희 있을 제가 군대 있을 때 내무 그 주임 상사가 그분의 첫 마디 내가 월남전에 참석했었는데 이러면 일단 끝이야 다. 월남전에 참석 월남전에 가서 싸웠던 그 군인 이러면 일단 그 뭐
그 위에 계급, 중위, 뭐 대위 이런 사람도 나이도 한창 어릴 뿐더러 월남처럼 옛날 얘기처럼 들리는데 거기에 근데요 살이 이렇게 찌고 배가 이렇게 나오고요 군복을 입었는데 배가 이 앞으로 축 처졌어요. 전혀 군인 같지 않아요. 근데 그거 월남전에 참석했다는 것 같고 평생을 울고 먹고서 지금까지 그 전투에 참여해서 같이 참여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가기 전에는 정말 대부분 다 각서 쓰고 갔잖아요. 각서 쓰고 갔죠. 내가 이제 내 생명이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손톱 다 깎고 죽을 각오하고 간 거잖아요. 그럼 그 월남전에 참여 파병을 할 건가 말 건가를 박정희 대통령이 막 저녁에 며칠 밤을 잠을 못 자면서 고민했잖아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의 그 월남전에 참석하신 그 모든 군사들의 월급을 담보로 해서 차관을 빌렸잖아요. 그 차관 갖고 경부고속도로 났잖아요. 이런 뒷얘기는 모르시죠? 네. 그래갖고 독재 정권이 독재하려고 경부고속도로를 또 뚫었다고 하면, 예, 뭐 난리를 쳤지만, 결국 그 당시에 돈, 경부고속도로를 낼 수 있는 돈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어떤 전투에 내가 참관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가서 그냥, 사실, 여러분, 보급부대니까 가서 똑같이, 전투화 나눠주고 군복 나눠주고 이런 거 했을 거예요. 그런데 월남전에 참여했다라는 것만으로 그게 계급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어느 한 부분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참여한 자가 됐을 때요.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그 일에 같이 간다라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에요. 내 자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귀가 열려서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딱 참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현장에 딱 있는 거예요. 이게 평생 얘기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줄 아는 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포기도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마음에 거하는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딱 알게 되고 아 내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라고 딱 캐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귀가 할례받은 귀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아예 귀 관련된 거 다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속이고 혼란케 하는 목소리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귀목 그리고 악한 자의 모든 계획들은 드러나 폐지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내 귀는 할례를 받고 열려서 아침마다 들을 것이며 학자같이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낯선 자와의 목소리를 구별하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것입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내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귀걸이가 나의 길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나 귀는 열릴 것이나 나는 아무것도 듣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귀를 여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여셨습니다. 나는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나를 가르치는 자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나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내 길을 여셨으니 나는 거역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종것으로 내 길을 뚫어 평생토록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만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정말 주님 내 귀가 하나님의 원래 원하셨던 원형 그 귀로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혈기도 각 지체에 임하는 그래서 내 내면의 도시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이 도성을 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